예, 저는 지금 방콕 힐튼 스쿤빗 호텔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힐튼 스쿤빗 방콕 호텔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힐튼 스쿤빗 방콕 호텔은 스쿤빗 소이 24 입구에 위치합니다. 자, 힐튼 스쿤빗 방콕 호텔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힐튼 스쿤빗 방콕 호텔입니다. 자, 힐튼 스쿤빗 방콕은 스쿤빗 소이 24 입구에서 약 200m 정도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50m에서 70m 전방에는 엠포리움 백화점이 위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엠포리움 백화점 건너편은 엠퍼티어 쇼핑몰 식당가가 위치합니다. 여기서 프람퐁 BTS 스테이션까지는 약 250m이고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자, 스쿤빗 소이 24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안쪽에는 스타벅스 커피숍과 그리고 마사지샵 그리고 메리어 스쿤빗 소이 24 이그제큐티브 서비스 아파트 같은 호텔들이 위치합니다. 이 골목은 상당히 조용합니다. 고급 아파트와 호텔들이 함께하는 주거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 스쿤빗 소이 24의 힐튼 스쿤빗 방콕 호텔이 위와 같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힐튼 스쿤빗 방콕 호텔에 숙박할 경우 엠포리움 백화점과 엠커티어 백화점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프람퐁 BTS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방콕 곳곳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쿤빗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아소까지는 BTS 정거장으로 한 정거장이고 걸어서는 대략 15분에서 20분 소요됩니다. 주변에는 한국 음식점, 일식당, 태국 음식점, 마사지샵이 많기 때문에 호텔에서의 휴식은 호텔 생활은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힐튼 스쿤빗 방콕 호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힐튼 스쿤빗 방콕 호텔의 입구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앞에는 분수가 있고요. 건너편에는 고급 호텔이 또 있습니다. 오크우드 호텔이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는 고급 호텔과 고급 아파트가 함께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저는 이제 힐튼 스쿤빗 방콕 호텔 로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힐튼 스쿤빗 방콕 호텔에 도착하면 이와 같이 몸에 체온을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그러고 나서 호텔 안에 들어가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힐튼 방콕 스쿤빗 호텔에 체크인 하는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프론트 데스크고요. 이것은 프론트 데스크 앞 라운지입니다. 지금 고객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하는 중입니다. 자, 로비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로비에는 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라운지와 간단한 간식이 가능한 식당이 위치합니다. 자, 여기는 힐튼 방콕 스쿤빗 호텔의 로비입니다. 자, 힐튼 방콕 스쿤빗 호텔 로비에는 이와 같이 ATM 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레스토랑이 위치합니다. 이와 같이 레스토랑이 위치하고요. 자, 여기 바로 앞은 호텔 객실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위치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힐튼 방콕 스쿤빗 호텔
로비 안내였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은 힐튼 방콕 스쿤빗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입니다.